자, 한잔의 도론도담을 시청해주시는 전 세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방사님은 옆에 안 계시고요. 제 혼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강변에 좋은 데크를 마련해 놓은 것 같았어요. 잠깐 이렇게 차를 주차시키고, 이렇게 운전 피로도 좀 풀 겸 해서 이 강가로 나와 있는데요. 야, 이 강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그런지 강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고요. 또 강가에 이 쳐다보는 이 주변의 데크 이 산책로가 아, 이 참 너무 괜찮습니다. 싱싱한 벌써 7월이네요. 7월에 어느 하루입니다. 여러분에게 요 데크 요 자리에 의자에 잠깐 앉아서 나홀로 도론도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유불선 3교의 가르침은 같은가 다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도론도담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모든 종교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지역에 따라서 종교가 각 이렇게 뭐 어느 지역은 불교가 많이 신봉하고 어느 지역은 유교가 세고 어느 지역은 기독교가 세고 그 나라마다 그 지역적인 어떤 나라의 어떤 그 역사적인 특성에 따라서 불교를 많이 신봉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는 유교를 많이 신봉하는 나라가 있고 또 기독교를 또 많이 신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종교 간에 서로 자기 종교가 우월하다 하는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배관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에서 정통 종파에서 이렇게 분파를 해가지고 사이비 종교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만든 그런 또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뭐 성서의 가르침이라든지 불교의 경전의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뭐 노노맹자 이런 유교 경전의 가르침이라든지 노자 도덕경의 가르침이라든지 그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그런 그 성현들의 의도와는 달리 한 개인이 별도로 어느 종교의 어떤 교주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신흥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를 또 종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 마음 수양 또는 자기 어떤 스트레스 해소 또는 자기 심신 수양을 위해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 인연에 맞는 그런 종교를 가지는 것은 괜찮은데요. 그 종교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는 거의 그냥 타부시하고 다른 종교는 다 가짜야. 뭐 내가 믿는 종교가 진짜야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관계로 오늘 제가 유불선 3교의 가르침은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이런 그런 도론도담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유불선 3교의 가르침을 핵심 키워드를 거론하면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전부 다 모든 종교적인 교주의 가르침을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끄집어내 보면은 두 글자로 축약할 수가 있겠죠. 마음 심자 성품 성자 심성. 이 심성이라는 두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표현하면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심성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육아의 가르침을 표현하자면은 육아의 가르침은 존심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을 존자, 보존할 존자, 마음심자, 마음을 보존해서 양성, 본성을 기른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핵심 단어로 가지고 유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축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심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표현하게 되면은 명심견성, 밝을 명자, 마음심자, 마음을 밝혀서 밝을 명 또는 밝힐 명, 마음을 밝혀서 불성을 견성, 불성을 본다 또는 불성을 깨닫는다라고 핵심 단어로 축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의 노자의 가르침을 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은 수심연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닦을 수자 마음심자, 마음을 닦아서 연성, 본성을 단련한다. 이와 같이 유교, 불교, 선교의 가르침은 거의 대부분이 심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심성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서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을 표현하면 유교는 존심양성이 되고요. 불교는 명심견성이 되고요. 도교는 수심양성이 되지요. 이와 같이 약간씩 용어가 존심양성 또는 명심견성 또 수심연성 이렇게 단어가 약간 다르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그 실질적인 내막을 살펴보면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성이라는 단어 이외에 이 유불선 3교 경전을 보시면은 거의 다가 한일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을 한일자, 하나를 넣어서 유교의 가르침을 표현하게 되면은 집중관인이 되겠습니다. 집중. 잡을 집자, 가운데 중자. 가운데를 잡아서, 또는 중을 잡아서, 또는 중용을 잡아서 관일, 하나를 관통한다. 여기서 하나는 본성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도가 되겠고요. 주역, 역경을 표현하면 태극 또는 무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육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더 표현하게 되면은 관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가르침을 한일자를 넣어서 표현하면은 만법 귀일이 되겠습니다. 일만만자 법법자, 일만만법법, 그래서 만법이 되죠. 그 다음에 돌아갈 귀 한일,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여기서 만법은 온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 되겠죠. 반야심경에서는 색성량미촉법 이렇게 표현하, 아, 색성량미촉법이 아니라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라고 할수 있죠.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나오 있는 그 색입니다. 그 색에다가 온자, 덩어리 온자, 쌓을 온자, 색의 덩어리, 색이 쌓여 있다 이 말이죠. 수온은 감정이 쌓여 있다. 감정 덩어리. 또는 상온, 생각 덩어리. 생각이 쌓여 있는 거. 그 다음 행온, 의지. 또는 의도, 의지가 쌓여 있는 거. 그 다음 식온, 의식. 또는 인식, 판단이 쌓여 있는 거. 여기서 색수상행식 가운데서 행온, 식온은, 행온은 보통 칠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식온은 현재 의식. 현재 의식을 포함해서 아래아시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식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법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이온 만법은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도교의 가르침을 표현하게 되면은요. 포원수일,
노자도덕경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안을 포자 안는다 포원 어떤 포원 어떤 원자 안을 포자 어떤 원자 어떤을 안아서 수일 지킬 수자 한일자 하나를 지킨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유불선 3교의 가르침을 하나라는 한일자를 넣어서 또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거론해 보면은 유교는 관일이 되겠고요. 불교는 만법 귀일이 되겠고요. 도교는 포원수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라는 것은 도라고 할수 있겠죠. 도라는 것은 불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뭐 도교에서도 이야기하고 또는 유가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단어가 약간씩 다릅니다. 역경에서는 그 태극이다 또는 무극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 황중통리다 이런 또는 중용의 표현을 하면은 중용이다. 또 여러 가지 용어가 많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뭐가 있겠죠? 유가적인 표현을 또이 하나 한일자를 유가적인 표현을 한일자를 다르게 표현한 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생각하려 하니까 생각이 잘안 나네요. 그 이와 같이 하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불가에서는 뭐 하나는 도가 될수 있겠고요. 뭐 열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대일열에도 될수 있겠고요. 비로자나불도 될수 있겠고요.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초월적 아? 안 그러면은 제1원인? 1원? 이런 논할 때 1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도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도 또는 무극 또는 통나무 박자, 또 그렇게 표현하기, 또는 곡신이다, 골짜기 신이다, 노자님은 그렇게 표현했죠. 또는 현빈지문이다, 현묘한 암컷의 문이다, 또는 제1장에서는 중묘지문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유불선을 방금 이렇게 유불선 3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불선 3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언어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종교적인 어떤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나무 보이시죠? 이 참나무. 이 나무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무 이렇게 단어를 언어를 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는 촌에 가면은 시골에 가면은 남기 이렇게 옛날에는 남기라고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영어로는 tree, tree, tree라고 영어로는 tree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를 또는 일본어는 또 일본어 표현식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 또는 멕시코는 멕시코 이다전 세계 각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저 나무 하나를 두고서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단 말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사과다, 능금이다, 또는 영어로는 애플이다, 똑같은 사과를 두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각 유불선 3교도 그때그때 시대 정신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당시에 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 또 전체적인 시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떤 사상의 흐름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그 당시 사람들이 말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포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경전마다 조금씩 이렇게 공자님 당시에 어떤 그런 용어, 춘추전국 시대 당시에 어떤 사용하던 용어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또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
뭐 육사외도 사상들이 그때 엄청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육사외도들이 주장하는 사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육사외도 사상에 빠져가지고 사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그 육사외도의 그런 올바르지 못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건져주기 위해서 또그 시대에 잘못된 그런 사견을 파사현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르침이 많았다고 볼수 있겠죠. 이와 같이 유불선 3교는 그 시대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어떤 견해에 빠져 있고 올바르지 못한 그런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전부 다이 깨뜨려 가지고 올바른 쪽으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오교의 또는 유불선 3교의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홀로 도담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종교적인 편협한 가르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단어 또는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수준이 낮다, 수준 이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인연에 따라서 그 자기가 여러분들이 닦아온 그런 어떤 근기에 따라서 불교가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교가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교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가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회교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그 종교를 신봉하고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도론도담을 하게 되었고요. 또 유불선 3교의 이 가르침을 방금 전에는 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유불선 3교가 굉장히 유사하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단어만 달랐을 뿐이지 가르침은 동일하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는데요. 한번 더, 부가적으로 사족을 더 붙여서, 유교, 불교, 선교가, 끄집어내고 있는 단어 가운데서 유사한 단어를 한번더 끄집어내면요. 유교에서는 삼강오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삼강오륜, 또는 삼강오상. 삼강은 뭡니까? 부의자강, 군의신강, 또는 부의부강 이래 되겠죠.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근본이 되고, 군의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근본이 되고, 부의부강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근본이 된다. 그것을 삼강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상은 인의의 신이죠. 또는 오륜이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오륜은 조금 이제 다른 의미겠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삼강오상이 있고 불가에서는 삼기오계가 있지 않습니까? 삼기는 귀불, 귀이법, 귀성.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고 거룩한 수행자들 스님한테 귀의한다 해가서 삼귀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계는 살도 엉망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 이런 게 살도 엉망주지. 그걸 오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교에서는 삼청오행이라 하지 않습니까? 옥청, 태청, 상청을 삼청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오행은 금목수와 투를 오행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유불선의 가르침이 굉장히 유사하다, 거의 동일하다 할 정도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본 심성이라는 단어로 유교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집중관일이다. 아직 전심양성이다 또는 집중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교의 가르침은 명심견성이다 또는 만법기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도교의 가르침은 수심연성이다 또는 포원수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유가에서는 삼강오상이다 또는 삼강오륜이다 불가의 가르침은 삼기오계다 또는 도교의 가르침은 삼청오행이다 이렇게 유불선 3교가 거의 그 가르침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홀로 도담을 거론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시켜드린 이 유불서 3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거론해 보면요. 이 유불서 3교의 가르침이 거의 뭐 다르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뭐 기독교를 믿든 뭐 천주교를 믿든 또는 뭐 회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각자 나름대로 그 종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러분의 인연에 맞게 또 이렇게 수행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유불순 3교를 거론하면서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서로의 어떤 그런 신앙과 그 수행 방식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도론도담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